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입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레지스탕스 단체가 김정은과 김정은 세력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것은 정의로운 폭력이고 김정은은 인류의 적임으로 그리고 민족의 적임으로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도되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행동에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와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이 별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은 김정은을 단죄하는 최초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내법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제정된 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7년 12월 21일이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지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범한 자가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에 오면은 체포해가지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이 법은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김정은이 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이 2014년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총회 결의로 김정은 일당의 범죄 행위를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면서 책임자들을 김정은을 포함한 이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로서 ICC에 회부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작년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리에는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보리의 결의로서 이 안이 채택된 적은 없지만은 유엔 총회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국제법적으로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임이 사실상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가 서울을 답방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경찰은 즉시 김정은을 체포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처단해야 한다. 그런데 처단하려면은 일단 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할 일은 없고 국민이 고발을 해야죠. 김정은을. 그래서 김정은을 바로 이 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지난 3월 28일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애국 자유진영의 중요한 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이석복 예비역 소장이 운영위원장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리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 구국 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 김태훈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주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39개 애국시민단체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이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 허광일 위원장이고요. 등 16개 탈북인 단체들이 고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발장을 3월 28일에 냈더니 대검찰청에 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고발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복 선생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이신데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고발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4월 2일 공안 1과의 이름으로 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과로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왔다는 알려왔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고발 서울지검 공안부가 이 고발장의 고발 내용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피고발인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중지 처분을 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미치는 지역에 들어오는 대로 체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김정은이가 반인도 범죄 혐의로 피고발자가 됐습니다. 형식상 우리 검찰이 김정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입건 상태로, 이걸 입건 상태로 그럽니다. 입건 상태입니다. 이 고발장은 아주 전문적으로 썼습니다. 고발인은 아까 말씀한 그런 분들이고요. 피고발인은 누구냐? 피고발인은 김정은입니다. 생년월일 1984년 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 북한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15 관적. 전화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은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따옴표를 했습니다. 자칭이라는 거죠. 공화국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제1위원,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명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죄명 및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여기 고발인들은 박관용 씨 등 고발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2조 4호 및 제3조 4호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동법 제5조 제8조 1, 2, 3, 4, 5항, 제9조, 1, 2항 및 제15조의 죄를 범한 혐의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들 혐의에 대하여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죄란 게 주로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뭐 등등입니다. 인도에 반한 죄가 바로 Crime Against the Humanity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의 근거를 이 고발장은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의하여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소니아 비셀코 세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담당 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는 1년간에 걸쳐서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COI는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약칭입니다. COI는 북한의 거부로 북한 지역 방문은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하지 못하였지만 탈북민들을 포함한 80여 명의 증인 및 전문가들을 상대로 240여 회의 면접을 실시한 데 더하여 서울, 도쿄, 워싱턴 및 런던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끝에 전문 372쪽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음. 즉 이 고발장의 근거가 유엔의 조사입니다. 유엔의 조사. 그러니까 유엔 국제 질서를 관리하고 있고 유엔의 모든 행동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김정은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런 걸 무시하지 못하고 이 고발장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무시해서도 안 되죠. 물론 대한민국 검찰인데 이 보고서에서 COI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02년에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 규정이 특정하고 있는 4대 인권범죄,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죄 가운데 특히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하게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행하는 이 같은 반인도 범죄에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납치, 기하, 강요에 의한 실종, 언론 집회, 결사,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등 기본적인 총체적 박탈 등이 망라되어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자행됐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집단 학살 행위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을 한국에 오기만 하면은 체포해가지고 단죄해야 할 사실의 근거입니다. 사실의 근거. 핵심적인 것이 반인도 범죄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글자 그대로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 이거죠. COI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같은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 자행의 최종 책임자가 사실상 김정은이라고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그를 포함한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들을 로마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그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음. 이 일은 이 우리 역대 정부가 이런 걸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알리고 이걸 교과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김정은이가 유엔 총회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었으며 유엔 안보리에 이 자를 ICC에 세워야 된다라고 건의할 정도가 되었느냐? 더구나 히틀러 유대인 학살과 같은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교과서에 넣고 신문에도 매일 특집으로 다루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고학력을 가진 국민들의 27%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망국적인 분별력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장을 거듭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규정은 규정의 서명국가 영토 안에서 서명국가 국민에 의해 자행되는 4대 범죄에 대해서만 ICC가 능동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의 비서명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ICC가 능동적으로 COI 보고서 내용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로마 규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ICC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유엔총회가 COI 조사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게 하는 우회적 방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COI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2015년부터 매년 김정은의 ICC 회부 요구를 담고 있는 조사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을 연례 행사화한 바 있으나 거부권을 보유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김정은의 ICC 회부가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단이 없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 그것도 노무현 정권 때 제정한 법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 차원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지 못하지만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한민국에 오기만 하면은 그 자를 잡아서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발굴해서 지금 김정은을 고발한 것이고 우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123개 로마 규정 서명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은 2017년 12월 21일자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2011년 4월 12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된 이 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협약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은 김정은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법이 정하는 외국인의 규정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왜냐? 김정은이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그 저지렀다는 증거는 뭐냐? 바로 유엔 총회의 결의 COI 보고서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 조건이 완결되었다는 법적으로는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로서의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및 유엔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 플러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관할 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김정은을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돼.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걸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서울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김정은이도 이 사실을 알면은 올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우리 법입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제8조 대량 학살죄 1항에서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및 종교적 집단 전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게 딱 사형감이에요. 2항에서는 제1항의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 신체적 파괴를 야기하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 조건을 고의적으로 보호하는 행위 등등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 그 근거로서 김정은이 책임져야 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고발장은 또 자세하게 이 고발장이 정말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한편의 학술 논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로 되는 것은 COI 보고서에 적혀 있는 반인도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3일 이 정부 들어서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작년 7월 30일자로 발간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년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2018년 10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북한인권백서에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는 반인도 범죄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그 이외에도 34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을 숙청하고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공항 로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생화 독극물로 독살하는 일 등등 따라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는 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과 성분 및 종교를 이유로 하여 자행되는 사상과 표현 및 종교적 자유의 억압, 차별 대우, 거주와 이전의 자유의 억압, 식량권과 생명권의 박탈,
강제적 억류와 고문 및 처형과 정치 수용소 감금,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유괴와 납치 및 실종 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 인권 유린 행위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범죄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고발장의 요지입니다. 그리하여 고발은 일동은 앞으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이 있을 경우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여 이 법의 제1조와 제2조 4호 및 뭐뭐뭐의 규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하여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고발인들이 고발하는 김정은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국가적 정통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올바른 통일을 지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힌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고발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정의롭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월 28일 이것을 접수한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바로 대검찰청 4월 2일 공안1과 이름으로 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과로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했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피고발자가 되고 피의자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피고발자 및 피의자가 됐습니다. 피의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민심도 바뀝니다. 어제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단 한 사람도 다섯 군데에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바뀌면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4-5%로 원상복귀했을 때 김정은이가 과연 대한민국에 올 것이냐? 오면은 잡아놓는다. 오기만 하면은 우리 국가기관이 반드시 우리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유엔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구속해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제 작은 시작이지만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걸 검찰이 받아서 실무부서에 서울지방검찰청 공안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했다. 첫 삽을 뗀 거죠. 큰 사업의 첫 삽을 뗀 겁니다. 한쪽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세력도 있고 우리 한국 안에서는 법으로서 우리가 가진 법으로서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으로서 김정은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은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체포 단죄하라는 고발. 이 고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